지난 15일에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경을 개방하고 정상화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경고 앱을 출시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계도 기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입니다. 이동 차량이 줄을 지어 오고 갑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5일 봉쇄되었던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졌던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국경 개방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타격 입은 유럽의 관광업계는 여름 휴가철 동안 손실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 경고 앱을 출시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Diese App hilft jedem festzustellen, ob er oder sie so in Kontakt mit einer infizierten Person geraten ist, dass daraus ein Ansteckungsrisiko entstehen kann. So können wir Infektionsketten schneller unterbrechen und die Pandemie weiter eindämmen. 이 앱은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감염자와 2m 이내에 15분 이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고를 보내줍니다. 한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어플을 전국 범위에 실용화했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 포털 사이트 에반겔리시는 이 앱과 관련된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코로나19 경고 앱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기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